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 혹시 천재냥이가 아닐까? 아무리 봐도 우리 집 고양이는 천재냥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집사님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재미로 보는 천재냥이 3대장. 발레를 한 듯한 모습, 준수하고 스마트한 그런 외모, 게다가 날씬한 몸매까지 이 천재냥의 모든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 발레를 잘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발레캣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 아시겠어요? 아비. 발레를 잘할 것 같은 고양이 아비시니안을 바로 맞춘 당신은 대본을 훔쳐본 사람. 아비시니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소에 보면 정말로 날씬한 고양이가 많습니다. 살찐 아비시니안을 본 적이 저는 정말 거의 없어요. 허리 라인이 쏙 들어간 친구들은 거의 아비시니안이 유일무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형이 마른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고 예민하다. 호기심이 왕성하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살피고 있다. 제가 아비시니안 양이들을 비운의 천재다, 비운의 천재냥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양이는 단기 기억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양이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데 보통 인간이 한 30초 정도의 단기 기억력이 있다라고 하면 고양이는 길게는 10분까지도 단기 기억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양이들이 아주 길게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비운의 천재 아비시니안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고 강하게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왔을 때 안 좋은 기억, 동물병원의 냄새라던가 집안 일상생활에서도 누구 사람 손이 자기를 위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잊히지 않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방어적 공격성을 보이고 너무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품종 고양이들 중에 이거 가장 많이 하는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아비시니안들은 이 정도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앉아 기다려 손. 앉아 기다려 손을 기본 교육으로 이미 다 끝낸 친구들, 특히 아비시니안 고양이 중에 많고요. 그래서 이 아비시니안 친구들은 정말 섬세하게, 정말 이 멘탈이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하면서 천재냥이로서 보호자가 잘 케어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 이 두 번째 천재냥이는요, 흔하게 보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작은 고양이입니다. 싱가포르는 사실 싱가포르에서 처음 발견된 고양이인데 그 체구가 워낙 작아서 그 귀여운 외모만큼이나 정말로 지능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관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친구들 오지라퍼에 가까워요. 가족 구성원들이 뭐 하고 있는지 진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봅니다. 쟤는 뭐하지? 쟤는 뭐하지? 얘는 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천재성을 가지고 관찰하고 먹이 퍼즐 형태,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그런 퍼즐을 제공을 했을 때 정말 높은 난이도도 띡띡띡띡띡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오지라퍼인 만큼 에너지 레벨도 되게 높고 보호자에 대한 공감력도 상당히 높은 그런 고양이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기분, 성향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싱가포르 고양이와 함께 하실 때는 항상 즐거운 기분으로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친구들 에너지 충분히 해소되지 않으면 이 작은 체구로 쏜살같이 집에서 뛰쳐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친구들의 체격에 맞춘 방명문 등도 평소에 잘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미생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한 걸음은 체력이다. 체력도 이 똥냥이의 기본 소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이 친구. 나왔다 나왔어. 체력하니까. 바로 체력왕 벵갈입니다. 벵갈냥이들은 어느 정도가 가능하냐면 강아지들 교육하면 어질리티 쇼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고양이들 중에서도 집에서 어질리티를 할 수 있는 품종, 그게 바로 벵갈냥이입니다. 집중력도 좋고 넘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지치지 않아요. 내가 먹을 맛있는 간식이 있다면 너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내가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을 캐치하겠어 라는 이런 강한 집중력,
이 집중력을 가능케 하는 것은 강한 뒷심, 체력, 특히 집에 있는 문이라는 문은 다 엽니다. 내가 가는 곳이 닫혀 있다 그러면 내가 열어서 간다. 가출을 할 때도 남달라요. 창문마저도 손으로 쳐서 열 수 있고 방충망을 밀어내서 바깥에 가출을 한다든지 또는 현관문도 직접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고양이가 벵갈양이입니다. 이 넘치는 파워, 에너지와 집중력 그리고 이 천재성을 우리는 어떻게든 옆에서 최대한 많이 풀어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진짜 어느 순간에 파괴, 그냥 파괴에 미친 화신이 될 수도 있다. 벵갈양이는 충분하게 에너지 소모 너무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틈날 때마다 진짜 차라리 그냥 묘기를 가르쳐도 되는 그리고 그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양이는 바로 벵갈이다. 자, 어떤 고양이 3대장을 뽑아도 근데 또 우리 코숏들 만만치 않거든요. 에너지 레벨 그리고 천재성 특히 제가 지금까지 봤던 고양이 중에 두 가지 무늬 고양이들이 저는 유독 똥냥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등어. 고등어 냥이들 중에 보호자를 관찰해서 따라하는 걸 잘 하고요. 그리고 집중력으로 먹이 퍼즐 같은 걸 기가 막히게. 그리고 이런 친구들 중에 카오스. 카오스 냥이들도 이런 냥이들이 꽤 많이 있죠. 카오스와 고등어 냥이들이 영리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 자, 인간 입장에서 바라본 이 고양이의 지능은 결국 보호자와의 어느 정도의 상호 교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호자에게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고양이의 어떤 지능지수, 이게 따로 연구가 돼서 고양이의 지능지수 평가표 이런 게 고양이끼리 합의를 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우리 인간 입장에서 이런 고양이들이 정말로 영리하다고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체크표를 남겨 드릴 테니까요. 우리 집 고양이는 과연 몇 개 정도 똥냥이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재미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